지난 주말 시작된 장마가 호남 지역에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밤사이 4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해남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이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주민이 숨졌고 진도의 한 마을은 물바다로 변해서 농경지 피해를 키웠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주택 담벼락이 맥없이 무너졌고 마당은 물론 방 안까지 온통 흙더미와 나뭇가지로 뒤덮였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에 계곡물이 넘치면서 집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계곡물이 집을 덮친 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잠자던 일가족 5명이 순식간에 급류에 고립됐습니다. 물이 한 4배, 5배 상긴 놀라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한 60년 살았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소방당국이 초등학생 자녀 등 4명을 구했지만 60대 할머니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너무 이제 물살이 세니까 침입이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빨리 꺼내고 이제 침해 재생술도 했는데. 전남 진도에는 어제부터 38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마을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고 자동차도 바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논밭은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진도에서만 주택 49채와 농경지 5,10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밤사이 집중호우를 피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밤 추가 폭우에 대비해 재난 대응 수준을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TV조선 오세리입니다.